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코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두유를 만들거나 아니면 샐러드 위에 올려서 이렇게 토핑으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다양한 콩을 활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할때 아주 사용하기 좋은 장단 DMG에서 나온 이 높은 콩을 네,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샐러드를 드실 때 병아리 콩을 이용해서도 많이 이제 드시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노프 콩을 이용해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노프 콩을 이용해가지고요. 샐러드도 만들고, 그리고 병아리 콩으로 저도 이제 후머스 종종 만들어서 먹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노프 콩을 이용해가지고 맛있는 후머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요, 이 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자체도 그 푸릇푸릇한 어떤 좀 만두콩보다는 약간 어두운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요. 크기도 굉장히 이렇게 밥에 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소플라본과 이 비타민 E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콩 자체에서도 이 당도가 또 높기 때문에 이 콩을 이용해서 두유를 만들었을 때 일반 노란 콩에 비해서 더 달콤하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차가운 물에 이 노프콩을 네, 이렇게 담궜는데요. 불린 뒤에 네, 삶아서 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린 이 노프콩을 이제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네, 한 꼬집 넣어주고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네, 삶도록 하겠습니다. 잘 삶겨졌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네. 찬물에 뜨거우니까 찬물에 이렇게 식혀서. 샐러드 토핑으로는 이대로 바로 이제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후머스처럼 이거를 좀갈 거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삶도록 하겠습니다. 콩을 이제 네, 헹궈줄게요. 네, 이렇게 맛있게 잘 삼겨진 이 노프콩을 이용해서 저는 오늘 후머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콩을 적당히 넣어주고요. 마늘 하나 넣겠습니다. 마늘 하나 넣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은 이제 한 3큰술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큰술. 이제 레몬즙이나 이제 식초, 네, 집에 식초 있으시면 식초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레몬즙.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곱게 지금 노프콩을 이제 갈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후머스 완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후머스랑 또이 샐러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샐러드 채소 네,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고요. 그리고 맛있게 잘 삶겨진 이 노프콩을 네, 또 샐러드 채소 위에 네, 이렇게 골고루 듬뿍듬뿍 올려줄게요. 심플하게 그냥 네, 올리브오일 둘러주고요. 후추도 후추 적당히 뿌려주고요. 그리고 뭐 레몬즙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식초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집에 발사믹 식초 있어가지고 오늘 노프콩에 또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발사믹 식초도 마지막에 한번 한 바퀴 돌려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정지역 장단 DMG에서 이 정말 비른 이 장단 DMG에서 나온 이 노프 콩을 이용해가지고요. 샐러드도 한 접시 만들어보고 또 삶은 콩을 이렇게 다진 마늘과 또 각종 이제 재료를 넣고 간단하게 후머스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콩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콩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맛도 있지만 끝맛이 달아요. 콩을 삶을 때뭐 따로 설탕이나 전혀 이런 거 넣지도 않았고 정말 소금만 조금 넣고 삶았는데, 콩 자체의 단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샐러드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번에 잎채소와 함께. 너무 맛있고요.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콩 자체에 은은한 단맛이 있으니까 따로 뭐 설탕 넣지 않아도
더 건강하게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은 굉장히 좀 가벼운 한 끼지만 되게 건강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우리 밥상에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올려져 있으면 저는 좀 괜히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네, 이 병아리 콩을 활용해서 후머스 많이 만드시는데요. 오늘 녹풍 콩으로 만든 후머스는 또 어떤 맛일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먼저 그냥 이대로 일단 색상이 너무 이뻐서 약간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네, 연두빛이 너무 이뻐요. 역시 후머스로 만들어도 되게 맛있을 거라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맛있습니다. 잘 어울리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뭐 겉돌거나 이런 느낌 없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담백한데 이 올리브 오일하고 이제 레몬즙하고 저는 소금, 후추, 허브 이렇게만 딱 넣었거든요. 마늘하고 이 나머지 재료들하고 이 콩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요. 너무 맛이 있고 이대로 그냥 드셔도 되고 채소,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 스틱으로 썰어가지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뭐 빵에 아침에 이렇게 약간 스프레드로 발라서 곁들여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 나초도 좀 준비해봤어요. 나초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머스를 노크콩으로 만든 요 후머스를 요 나초에 올려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술안주로도 정말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콩이 참 사람 몸에 좋다는 거 특히 그 여성분들에게 참 좋다는 거 우리 다 알지만 일상에서 콩을 어떻게 잘 먹어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넉넉히 삶아 두셔가지고 샐러드 위에도 올리고 이렇게 갈아서 후머스로 해서 이렇게 나초든 빵이든 또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은 아주 이 맛있는 콩을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샐러드하고 후머스 두 가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샐러드나 또 물론 후머스도 그렇고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콩도 다 맛있지만 이 노프콩을 이용해서도 샐러드, 뭐 두유, 후머스 네, 다양하게 네, 밥에도 이렇게 올려서 드셔보시고 다양하게 활용도가 좋은 콩이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꼭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